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에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올 듯 말 듯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손님 지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합니다. 저는 여기는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을 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시장인데요. 제가 오늘은 영도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 영도 대교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을 먼저 돌아서 태정대 앞에까지 갑니다. 그 버스 종점 있고 앞에까지 와서 다시 오른쪽 해변을 돌겠습니다. 그 해양 힐링로를 통해서 남포동 영도다리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왼쪽으로 이제 영도를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한진중공업, 영도구청, 태종대까지 가서 태종대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약 한 6시간에서 7시간 이리 보고 있습니다. 걷기. 예,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금 11시. 예, 11시. 예, 11시 반. 예, 11시 반입니다. 조금 늦게나 11시 반입니다. 예, 빠르면 한 6시 정도, 6시 반 정도, 5시 반 정도, 예, 올 거로 봅니다. 6시간 잡고 있습니다. 자, 출발, 영도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예, 요 거리가 제가 개선되어 보니까, 해동수원지, 그 해동호라 그러는데 지금은 해동수원지, 그 한 바퀴 도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거 도는 거. 그만치 해동수원지가 크다, 이 말입니다. 영도하고 비슷해요. 면적이. 예, 거의 막 비슷합니다. 저쪽, 철마 쪽으로 좀 나가서 그렇지. 예, 영도 정도의 넓이다. 해동수원지가. 예, 그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해동수원지가 넓다, 이 뜻입니다. 예, 해동수원지 한 바퀴 도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도심을 제가 이제 조금 적게 통과할 겁니다. 예, 이제 차들이 당기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길로 갑니다. 어차피 거리는 비슷합니다. 예, 거리는 어차피 비슷한데 이제 건널목이라 이런 걸 없는 쪽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남포동 롯데 광복점 앞으로 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요 광복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광복로를. 그래서 오늘은 영도를 한 바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예, 그리 봅니다. 그렇게 날씨도 막 이렇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식을 안 먹고 그리 건단 말입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 영도대교가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아닌데 이제 미리 이제 키워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시간이 빠집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 예. 제가 좀 빨리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늦었습니다. 오늘 또 꿈쩍꿈쩍 하다 보니까 늦어요. 예.
요거 이제 BNK 건입니다. BNK 그 아트 시네마라고 여기에 갤러리가 있고요. 여기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예,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여기 3층인가, 아, 2층인가 있습니다. 예, 2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있는데 청년들, 막 이런 뭐, 가게 같은 거 있습니다. 예,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걱정해서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딱 정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야당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를 갖다가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뭐 안 되게 하고 막 쓰고 이래갖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렵죠. 우리가 견디고 또 그런 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북한의, 북한, 중국 이런 사주가 붙어 그래요. 또 러시아까지 가미하고 있는데 지금. 예,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리고 국가 정책도 그래요. 포퓰리즘 막 하고 막 갖다 쓰고 또 저것들이 막 저끼리들은 다 그 막 융자받아 갚질 안 하고 막 탕감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소문도 돌았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저들은 다 탕감시켰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나라가. 알차게 해놓으니까 그걸 다 갖다 박 대통령 때 알차게 다 만들어 놨는데, 포철이니, 뭐니, 삼성이니, 전부 다 지금 빚이 반이 외국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삼성은 그 됐었지만, 그 한전이라든지, 그 포철 같은 건 그때 상장 안 됐습니다. 그 노태우 때인가 그때 했어요, 상장을. 예, 국민 주식이 내려갖고, 그때 상장 시인 거. 예, 그래가 이제 그 상장하고 난 뒤에 국가가 무슨 어떤 덕을 취했는지, 예,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예, 그러니까 그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불운하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국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유럽도 그렇고 또 그것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을 또 경쟁 대상이다 보니까 예측하면 한 나라가 넘어지면 또 다른 나라가 막 좋아지죠. 우리 IMF는 당해가 그러듯이 예, 당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 그런 게 근본 원인인 줄 저는 그래 분석합니다. 그걸 안 당하려고 지금 그 대처를 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근에 여러 가지가 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당하려 그것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도 좀 갖고 빚을 적게 내고 저 빚을 내 갖고 막 그 갈라주고 인기 그러면 안 돼요. 빚을 내 갖고 갈라주고. 또 뭐 국가 공정 개발을 사면 거기서 반은 떼묻고 빼갖고 어디로 돈 돌리고 그렇게 하면 국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없어야 되고 자 그렇게 안 하면 국가 그 부동산이 그렇게 오를 리가 없죠. 오르겠어도 안 되고 예, 오르겠어도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만 지니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자, 저는 광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광복로 지나서 이제 롯데백화점 앞 지하로 내려가서 예, 좀 이제 지하로 한번 이거 좀 지하에 들어가서 맨편으로 빠져가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에 가보면은 영도대를 다리로 바로 빠지는 그 지하가 있습니다. 예, 글로 올라가면 됩니다. 시간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보고 있습니다.
서른도, 예, 서른도 발바닥입니다. 송해. 예, 돌아가시죠. 송해. 발바닥, 발이 넓네요. 예, 예, 발이 넓습니다. 키 작으신, 뭐, 몸은 체격은 좀, 체격은 좀 됐죠. 윤형빈이, 가수죠. 개그맨입니다. 윤형빈, 개그맨. 발바닥이 다 넓네, 앞에가. 윤재규의 영화 감독이네요. 윤재균 영화 감독. 자, 저는 일로 내려가서 롯데백화점, 롯데당곡점 앞으로, 네, 갑니다. 여, 무슨 건물 앞에 들어서갖고 방박점을 막고 있네요. 이 건물이. 예, 이 건물이 방박점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남포동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지하철 이용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하철 멀리서 오신 분들은 남포역에서 내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한 바퀴 정도 오는데. 해동호하고 비슷합니다. 예, 해동호 비슷합니다. 자, 요 남포동 지하상가입니다. 예, 지하상가. 예, 지하상가. 롯데강북점 지하로 가면 쭉 들어가면은 롯데강북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서 첫째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저 영도 다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잘 몰라요, 처음에는 사람들. 예, 몰라갖고 막 거기 이제 그러면 좀 절로 질러 가는 거든요. 그늘목 안 건너고 지하도 안 건너고, 예, 질러 갑니다. 롯데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야 나옵니다, 그 도로가. 요 지하도로 빠지면은 롯데백화점 건너편으로 빠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리 저 오른편으로 돌 때는 이래 바로 지하로 빠지면 되고요. 저는 이제 왼편으로 먼저, 왼쪽으로 먼저 갈 거니까 영도섬을 바라보고 왼쪽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한진중공, HJ중공업 쪽으로 돌기 때문에 제가 뭐 한 5분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글로 가는 거죠. 예, 글로 가면은 어디 가서 그늘목을 건너야 됩니다, 또. 예, 그래서 롯데백화점, 백화점 지하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 이제 롯데백화점 입구에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롯데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편으로 영도다리로 바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번 댕기보다 알았습니다. 자, 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롯데백화점.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이 있습니다. 예, 롯데백화점 아닌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 밖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영도 주민들은 요 백화점 와서 산다 하더라고. 그 할 때 날씨 추울 때 이때, 예, 제가 듣 소문으로는 뭐 그렇게, 예, 날씨 좀 따뜻하게 걸어오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롯데마트는 1층에 있습니다. 1층 있고 여기 있고요. 지하로도 갈 수 있죠. 예, 자, 이리로 갑니다. 저 앞에 영도다리입니다. 영도대교. 자, 이제 지금 출발입니다. 이제 공쪽으로 지금 30분 넘었고, 50분이네. 12시네 벌써.
12시 출발 50분입니다. 지금 자 출발합니다. 자 오늘 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뭐 빨리 가듯이 하면은 영도대교 어제까지만 해도 뭐 돌 생각은 안 했고요. 근데 오늘 날씨부터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그래 제가 빨리 아침에 결정한 겁니다. 아침에 결정한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이빨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 원인이 이제 그거 뭐 저는 이빨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치과에서 이제 신경을 확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어금니 지금 제가 한쪽에는 그 저 금이빨이고 위에는 임플란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4개 아래는 금이빨인가 그렇고 위에는 지금 임플란트 4개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되는데 그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몰랐을 때는 제가 치과 뭐 갔는데 지금 제가 치과 안 가요. 가면 이빨 뽑자 합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 아니고 저는 제가 신을 믿어요. 아 신이 그래서 이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좀 안 아프더라고. 안 아프고 그래서 참고 또 음식 먹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제가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그거 사갖고 이제 먹으면 안 아파요. 당장은 그래 그래가 이제 버티고 나가는 거죠. 음식물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프게 된 이유가 그래서 이제 뭐요 된장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된장 같은 거 막 들어가니 거의 짜본 거라든지 예. 그래서 정상실 때는 아픈데 이제 안 좋으니까 상태가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아, 약 먹고 이래 버티고 막 뽑아갖고 임플란트 하자 이거 저 이제 금리발은 아직 그 안 뽑은 상태고 이제 뽑아버리면 이제 그 쟤는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하여튼 결국은 병원에 들컥 가봐야 득득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빨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제 누가 그 지나간 사람이 자고 그 충고 말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저 이빨은 빨리 수량 났다 이래서 제가 갔는데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그 나는 뭐 있는 걸 그대로 덮어 씌워주는 게 아니고 그걸 깎아내더라고. 그 건입을 할 때도 이걸 깎아내요. 깎아내야 깎고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것도 그대로 가 쓰면 되는데 쓰면 됐어요. 근데 일단 진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그거 쓰면 됩니다. 쓰고 이제 그래 운동 부지런히 하고 하면은 모든 게 나쁜 건 자꾸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앉아서 책상 앉아서 고민하다가 몸이 더 아프고 또 막 걸어버리면 짜증이도 아시죠? 덜 쓰고 또 그 뭐 그래 천천히 생각하고 걷는다는 걸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걸어야 돼. 평생 앉아있고 집에 안 움직이고 자꾸 그 반복하다 보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을 믿고 신을 믿어라 이거지. 저는 예, 절대 신을 믿어라. 예. 그래. 예, 그래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면 저한테 신이 왔었기 때문에 더 신을 믿어요. 예, 안 왔으면 그것도 몰랐을 건데 신이 이제 뭐냐, 이를 관리하고 있고, 왔다는 이야기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이 지구상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지구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뭐,
예, 와이프 그래 저한테 왔죠. 예, 그래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포장마차 단지가 있어요. 포장마차 골로 제가 지납니다. 예, 골로 차도 적게 댕기고 질러 간다기보다는 예, 차도 어차피 도는데 이제 차길 따라 도는 게 아니고 하여튼 길 있으면 가는데요. 저 이래 가갖고 이제 시장 따라 쭉 가다가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차가 잘 안 오죠. 그늘목을 그늘 필요가 없고 그대로 건너죠. 이게 이제 포장마차 단지인데 밤 되면 이제 포장마차들이 지금 없잖아요. 밤 되면 다 나와요 여기다가. 예. 예, 여기 포장마차 단지거든요. 여기 바로 일로 제가 지나는 겁니다. 일로 쫙 올라가는 거요. 예. 그래 오늘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왼쪽으로 먼저 도는 겁니다. 왼쪽 지금 왼쪽으로 왔잖아요. 왼쪽으로 와서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 보고 가잖아요. 이제 절로 가면 롯데백화점 안 보이죠. 롯데 광복점 여기 보이고요. 여기 이 자리가 제가 지금 걸어간 이 자리가 밤으로는 포장마차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5시 정도인가. 예, 그때부터. 포장마차 자리가 돼요. 롯데백화점 보이잖아요. 왼쪽으로 이제 제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12시 10분 전부터. 일단 제가 조금 빨리 걷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힘이 빨리 빠지는데, 약간 천천히 걸으면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걸어봅니다. 오늘은 제가 영도를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 태종대까지 영도구청을 해서 HJ중고, 한진중고 앞으로 그 다음에 영도구청 통해서 태종대 앞에까지 갑니다. 태종대는 돌지 않습니다. 태종대 앞에서 거기 버스 종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최근에 생긴 작년인가 생겼고 올해 다 마무리가 끝난 영도 해양 힐링로라고 있습니다. 해양 힐링로. 태종대에서 그 해변까지 그 산을 돌아서 이렇게 새로 난 길, 그 길을 걸어서 목장을 거쳐서 해변, 예, 8호 광장, 7호 광장 거쳐서 제가 16월 문화마을 거쳐서 제가 영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묻혀 원래. 들어갑니다. 영도는 별천지입니다. 좀 약간 풍청거려요. 영도는 약간 딴 데보다. 그리고 영도는 지금 선박 요거는 잘 좀 돌아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선박 수리하고 스톱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일을 많이 수주해갖고, 외국이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영도에 가서 한번 딱 돌아보면은, 가게들 문이 다 열려가 있고, 이래서 딴 데가 문 다 닫혀 있어요. 이 시간에 가면. 중심대 아닙니까? 뭐, 주점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요는 문도 열려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영도가 들어오면 딱 분위기가 달라요. 예. 아, 이거, 보리밥 주는 가게에 줄 서가 있습니다. 안에 꽉 찼고요. 보리밥 가게에 지금 줄 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여기 줄 서가 있습니다. 예, 보리밥 가게에 줄 서가 있습니다. 양푼이 보리밥, 양푼 좀 큰 그릇 해갖고, 보리밥 해갖고, 쌀 좀 넣고 이래갖고, 야채 이래갖고, 그래가 이제, 고추장 이런 데 이제 비벼 먹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지금 괜찮아요. 예, 채식하고 통합니다, 그게. 통곡물, 예. 예, 보리밥. 보리밥 검토해 보십시오. 보리밥 괜찮아요. 줄 서 있습니다. 멀리서 옵니다. 부산시 길로 넘어옵니다. 저 대교 넘어서 길로 먹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저녁으로는. 오늘은 공휴일이다 보니. 근데 아침부터 막고요. 뭐, 커피도 마시고 갔단 말은. 예, 저녁에 또, 예. 지금, 여기가 영도가 복례시장입니다. 복례시장. 예, 복례시장. 예, 복례시장입니다. 예, 복례시장. 아, 여기 해동병원. 해동병원이 이제 많이 했네요. 여기가 해동병원이 여기가 사들라는 모이네요. 앞에 저기 해동병원 같은데. 예, 여기, 요도 이제 뒤에 요 건물 하나 사서 해동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돌리네요. 영도 해동병원, 영도에서는 큽니다. 해동병원. 예, 영도 해동병원 됐고요. 아, 여기 해동병원 같은데. 예,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해동병원인가. 이게 시장 있고, 예, 동네 시장 통과합니다. 해동병원 맞네요. 해동병원. 자, 해동병원 맞습니다. 큰 건물. 뒤에 해동병원 안 해놓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해동병원 맞습니다. 해동병원. 해동병원. 자, 해동병원 앞에 세동병원까지. 해동병원까지. 광복동에서 해동병원까지. 일단 촬영을 마치겠습니다.